여기는 이제 유튜브를 보시고 세입자분께서 직접 방을 내주셨어요. 일단 여기는 위치가 신대방역에서 난곡사거리 지나서 한 도보상 1.2km 뜨더라고요. 1.2km 정도 뜨면 15분 정도로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. 지은지는 딱 2년 됐고 아마 요분이 첫 입주했던 것 같아요. 전세자금 대출 가능하고 현재 전세 1억으로 나왔습니다. 3m네요. 에어컨인데 저희가 3m. 여기는 반지하입니다. 지상층이면 요즘에 이런 거 1억 한 3천? 원룸치고가 아니고 최근에 지은 건물치고 방이 넓어요. 많이. 최근에 지은 건물치고 방이 많이 넓습니다. 최근에 요런 사이즈가 많이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가 3m20이네요. 아마 지상층은 한 1억 3천 정도 될 것 같고요. 반지하는 1억 정도. 1억. 전세자금 대출 가능하고 여기에서는 15분 정도 거리입니다. 이사는 뭐 협의하면 되는 거고 화장실을 보면 화장실에 그래도 창문이 있네요. 창문이 있고 요즘에 대출되는 집이 많이 없는데 그러니까 1억이면 한 1억이면 요정도 이제 깔끔한 건물에 1억이면 지상층은 힘들어요. 지상층은 이제 이 정도 크긴 힘들고 요것보다 다 작습니다. 요것보다 얼마나 더 작냐, 요것보다 거의 한 요 캐리어에서 이 정도 공간이 이렇게 쭉 없다고 보면 돼요. 거의 그렇게. 그래서 1억이면 단 그 정도 잘 구하면 그 정도고 그래서 나는 좀 깔끔하면 되고 넓으면 반지하도 상관없다 하신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고 나는 작아도 지상층이 낫다 하신 분들. 근데 대부분 처음에는 작아도 지상층 보여주세요 해서 보여주면 막상 또 너무 작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무튼 요거는 1억이고 도보 한 15분 정도 예상하면 될 거예요. 버스는 물론 많은데 도보 15분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의 영상을 뭐 제 것도 그렇고 위치가 중요합니다. 위치가 여기에서 멀어질수록 당연히 싸지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뭐 멀어져도 상관없으면 뭐 경기도로 가지 뭐 뭐하러 서울에 있어요. 아무튼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옵션은 아마 TV는 모르겠고 나머지는 이쪽은 다 붙박이로 다 전자레인지도 왠지 있을 것 같아요. 냉장고랑 이렇게 싹 인덕션이랑 이렇게 옵션은 다 있고 침대는 아마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. 그리고 지상층도 나왔다고 하니까요. 지상층도 1억 3천이라고 합니다. 지상층도. 근데 호수가 달라서 크기는 좀 크기나 구조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. 근데 그 임대인 말로는 방이 조금 더 크다고 하니까요. 그거 참고하셔서 오면은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.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.